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하죠. 이제 고물가에 내수침체에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극도로 줄이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밥을 굶는 걸 그다지 이렇게 놀랍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뭐 돈 없어서 밥 한 끼 굶는 것쯤이야. 뭐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실리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판, 겉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다고 하면 이제는요. 실제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얼마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수입을 확보하느냐, 그쪽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입만 나불나불대고 겉모습으로 전문가니 아니면 대학 교수니 뭐 고위직 관료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 이제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보다 차라리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4년, 이제 25년째 하면서 이제 든 생각들. 무슨 생각이냐?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유통 이제 업계에 이제 종사하고 이제 물류회사나 아니면 식품 제조사 했을 때는 이제 윗사람, 임원, 팀장, 뭐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힘이 좀 막강했죠. 아래 실무자들은 그저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위에 있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리자급의 이제 의사결정 능력,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유통에 와보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온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은 윗직급의 윗사람들, 관리직을 좀 그다지 존경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것보다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서 종사를 했던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납득하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은 현장에서 실무자가 일하는 그 모습이 절대적이고 실무자의 이제 권한이나 책임이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 굳이 중간관리자가 필요 없는데 중간관리자 뭐 펜택 울리면서 서류 작업하고 문서 작업하고 하는 그런 보고 위주로 움직이는 입만 나불나불 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이제 실무자 중심의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죠. 뭐 관리자라고 하는데 실무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고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의 흐름이 어떤지, 온라인 유통의 흐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상 죽어가는 이제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실질적인 실무,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상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생존할 수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처럼 싼 임금으로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긴 되게 어렵죠. 이미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인도 이런 곳에서 훨씬 더 싼 가격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더 이상 그들과 경쟁해서 가격으로는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모습들이 필요하죠.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철저한 이제 고부가 가치의 모습을,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이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성장의 고물가에 이제 소비가 실종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한국에 사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도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제 성장 신화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 이제 판단력, 이제 이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더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다듬어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좀 더 그래도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개개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더 이상 회사를 믿지 마라. 나라도 믿지 말고 회사도 믿지 말고 뭐가 안정적일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을 믿고 진행이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 국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좀 안전하게 지낼 이제 각오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는 자세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 모습으로 자격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좀 더 현명하겠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하고는 모습이 많이 다를 거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현실은 좀 많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고민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배워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보니 가끔 키오스크 이제 계산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뭐 놈의 이 메뉴가 이렇게도 많은지, 어디가 자다가는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적응 못하고 어버버거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죠? 그냥 한심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여차하면 돈 있어도 밥도 못 먹는 시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과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매뉴얼이나 새로운 이제 생활 방식에도 적응해야 살아가겠다. 새로운 것들에 이제 매일같이 공부하고 적응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관련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스템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컥 겁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혼자 떠듬떠듬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는 이제 옆 사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스스로 독학해서 찾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도전과 용기와 이제 새로운 이제 학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고 새로 시도하고 새로 움직였다라는 각오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에 쌓아왔던 경험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열려있는 마음으로 항상 배워가며 공부하며 새로운 것에 시도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좀 더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